이 아비라는 지옥이 있고 규한이라는 지옥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뭘까요? 지옥, 우리가 이 불교 세계에서 지옥을 8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는데, 지금 아비라는 지옥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지옥이랍니다. 그런데 이제 규한이라는 지옥은 불바다가 돼가지고, 그 지옥이 불바다가 돼서 도저히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곳을 규한 지옥이라 한대요. 그럼 우리가 흔히 이 아비규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. 사자성어로. 모로코나, 리비아나, 이런데, 그죠? 대재앙 일나서 물난리, 불난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비규한, 요거는 절규하다, 이 말이죠. 절규할 규, 절규한 한. 그죠? 이거는 또, 이거는 뭡니까? 코 언덕이죠. 그죠? 코 언덕이니까, 이건 그대로 우리말로 이 글자로 하는 게 아니고, 이게 의역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, 아비라는 소위 고통이 심한 그러한 곳인데, 이거는 언덕하지요. 코비자고. 절규, 비명지를 규, 비명규를 지를 환.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